더 샌드박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누구나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고 싶은 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 높은 접근성, 장벽이 낮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샌드박스에서 한국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환 이사입니다. 한국의 첫 팀원이었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합류를 해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더 샌드박스가 확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본사는 이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발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픽솔이라는 스튜디오가 아르헨티나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샌드박스가 가장 먼저 확장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게임 산업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게임 플레이어도 있지만 또 한국만큼 블록체인 인프라가 많은 곳이 없어요.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이었죠. 저희가 2021년 3분기에 지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안에서 더 마케팅적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 대화하고 있는 IP 브랜드 들과 조금 더 공식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누구나 쉽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고 또 플레이하고 출시하고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적인 NFT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활용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NFT화를 하여서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또 게임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개인 게임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투 earn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의 용어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플레이 투 earn이 된다면은 게임보다도 earn, 뭔가 보상을 받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play and earn에 가깝습니다. 게임도 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사회 안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붓고 노력하고 기여하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play to earn 혹은 play and earn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P2E는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안에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서 가장 잘하는 역할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이죠.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경제 시스템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P2E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측면에서 P2E를 접근했을 때는 작년 11월 말에 알파 시즌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형태의 P2E를 선보였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에서 2주 동안 출시했던 18가지 퀘스트를 모두 완료를 하면은 1000개의 샌드와 함께 또 3개의 특수 NFT를 상으로 주는 그러한 2주간의 이벤트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의 샌드는 이 샌드박스 내에서 기축통화로 활용이 되는 이 안에서의 화폐로 활용되는 그 샌드 토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한국에서 원화가 사용되는 것처럼 샌드박스에서는 샌드가 모든 거래에 모든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단순하게는 거래소에서 샌드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거래소에 접근 없이도 내가 단순히 처음에 그냥 맨몸으로 계정만 만들고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도 샌드를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샌드는 우연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얼만큼 게임을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떠한 퀘스트를 깼는지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MMORPG 형식으로 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혹은 게임 아이템을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자신만의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도 샌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복셋 형태의 아이템을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복셋 에셋을 활용을 하여서 아이템과 캐릭터들을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뭐 5%의 수수료는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가져가지만은 그 나머지 95%는 그거를 만든 그 원작자에게 전적으로 가게 되고요. 또 게임도 마찬가지로 랜드가 있어야만 게임을 출시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랜드가 없는데 게임을 너무 잘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게임을 만들어서 랜드는 가지고 있지만은 게임을 만들 줄 모르는 분들에게 그 게임을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게임 IP의 세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고 싶은 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 높은 접근성, 장벽이 낮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한 IP와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17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좋아하는 IP가 있다면은 그 IP를 활용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바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의 더 넓어진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모회사가 애니모카 브랜드인데 이 NFT뿐만이 아니라 또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상당히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저희가 그 애니모카 브랜드의 자회사로서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 혹은 이 NFT를 가지고 부가적인 가치를 유저들에게, 홀더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적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제한이 있지만은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가 됐고 NFT의 거래량만 하더라도 2021년도에 약 40조 원이 넘는 거래량을 달성한 만큼 벌써 이 안에서 시장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모델과 어떤 형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정확하게 이 박스 안으로 맞아떨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규제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게임이 어떠한 제안을 받느냐보다는 앞으로 이거에 맞춰서 한국이 또 어떻게 그에 맞는 규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같이 발맞춰 움직이고 또 저희가 게임의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저희는 이제 벌써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개발을 계속하고 또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좋은 선례가 되는 플랫폼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27일에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메타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스타트업들, 향후 운영성을 고민하면서 오픈 메타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다면은 샌드박스에서 이번에 약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또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함께 이러한 오픈 메타버스를 이루어서 진짜 다양한 이런 멀티버스들 가운데서 다양한 또 NFT들이 서로 상호 운영되고 서로 콘텐츠들이 또 스왑될 수도 있고 나는 우리가 항상 꿈꾸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